우리 도로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들어가도 돼, 누나. 아빠한테 애교 부린 적 없지, 지금? 네. 뭐 어떤 거 있어? 아빠한테 안 해봤고, 엄마. 어떻게,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해? 그냥 뿌잉뿌잉. 아, 해봐, 빨리 해봐. 어떻게? 아, 저 할아버지한테 장난감 사달 할 때. 뿌잉뿌잉. 아, 한나만. 그쪽 할아버지께 사주셔? 맞아요.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많네. 와. 와, 힘들었지? 어. 어? 너무 힘들었다. 햇볕 있을 때 가서 아빠 이렇게 힘들어. 얹어서 와서. 내일이 안 힘들어. 아, 홈워킹 진짜 힘들어. 쿠킹, 쇼핑, 제일 피곤해요. 하트 홀딩. Running around, 힘들어. Really hard. So, I'm happy for my wife. I'm not 좋겠다. 아빠, 놀아줘. 예예예. 예, 결정체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부자의 외침!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원래는 저희가 바깥에 정말 멋있게 무대를 마련하고 초키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아,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 안동의 날씨가 영하 10도가 지금 넘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좀 따뜻한 방으로 오게 됐습니다. 뜨겁진 않지만 밖에보다 훨씬 한결 낫죠? 네. 네. 제이디, 추워요? 네. 먼저 지금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진 우리 지민 양부터. 아빠 맨날 집에 오면 TV 보고 저는 챙겨주시고 그리고 잘 안 놀아주시는데 묵찌빠 같은 거라도 놀아줬으면 좋겠고 아빠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찍혔어. 집에 오게 되면 애를 반겨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스킨십 같은 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너무 안 해준 것 같아요. 안 해준 것 같고. 사실 지민이가 그렇게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어른들이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민이가 봤을 때는 가장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큰 부분이었다는 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하면서 좀 많이 느낀 것 같고. 앞으로 지민이한테 더 잘해주려고 지금보다 더 10배, 20배 이상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약속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약속. 자,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네. JD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갖고 싶은 장난감도 좋고 게임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얘기해도 돼요. 자, 준비 시작! 아빠 담배 피는 거 싫어요. 아, 담배를 또 태우셨나요? 네. 아, 예. 담배 피가. 담배 아빠가 많이 피워요? 하루에 얼만큼 몇 개? 많이 태우시죠? 집에 와서 어? 생일이? 아, 바퀴니 아웃사이드? 네네. 피어. 아, 집안에 생일이 이제 집 밖에 이제 주변에 나가셔서. 예, 예. So, JDC. First thing, JDC. 어, 아빠, hello. Hi, JD. 하고 나서 바로. 피어. 어. JD 아빠가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이 싫었어요? 오.
그래서 아빠가 안 피했으면 좋겠어요? 아, 대리, 아빠 약속 있어? 담배 끊어? also, I would like to true talking, promise him more time. Oh. Time. 다 아빠 working daddy. 다 time 네. 없어, 시계 없어. 아, 집에 왔네, 피곤해. 네네. But 피곤해, excuse. Oh, I'm too tired. Oh, I'm too tired. Excuse. 네. Have to make time for children. 네. 아, 아빠 사랑해요. 네. 아, 그래요. 아, 피곤하면 좀 자고 있어도 돼요, 제이들은. 네. 지민이도 피곤하면 좀 누워있어도 괜찮아요. 네. 아빠한테 좀 기대고 있어도 괜찮아요. 네. 자, 이어서, 자, 우리 한일군 차례가 됐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쏟아내 볼까요? 네. 네? 제가요, 아빠가 집에 오면요, 스케줄 있는 날에 잘 못 노니까, 그냥 새벽이나 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가니까 아빠랑 노이즈를 못하고 아빠 가는 날에 마중 나가거나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빠 가고 저는 그냥 계속 촬영하고 아빠한테 갈 시간도 없고 아빠랑 같이 휴가 좀 많이 받아서 한 달 정도 휴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이라도. 진짜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요. 우리 일단 한일군은 이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잘 때 코만 안 걸었어요. 더불어서 잘 때 코만 안 걸었으면 좋겠다. 아, 자, 아버지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아빠 운동 열심히 지도해서 좋은 애들 많이 길러서 응? 칭찬받고 다닐 거고 네. 너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정말 잘해서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되길 바란단 말이야. 그때까지 갈 때까지 와. 아빠가 너 팍팍 밀어줄 테니까 와.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원하는 거 다 하고 자라. 알았어? 자, 들어와. 이야, 멋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멀리 또 안동까지 오고 또 날씨도 축구회관 관계로 지금 아 우리 찰 막내하고 우리 지민이 지금 잠이 좀 들었으니까 네. 제가 조용하게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줘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가족 여러분께 삼성 에버랜드에서 4인 가족 자유 이용권을 드립니다. 우와!